맛이 왜 이상한지 하나하나 저희가 원인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김치 맛이 씁쓸해요. 네. 자, 왜 그런 건지. 아. 익히는 방법을 점검하라. 예. 이건 왜 그런 거예요? 예. 네, 김치 맛이 씁쓸한 이유는요, 소금을 잘못 쓰셔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소금. 외국산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셨을 때나 아니면 간수가 덜 빠진 국산 소금을 쓰셨을 때 또 쓴맛이 나고요. 네. 그리고 익히지 않고 바로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으셔서 숙성을 하게 되면 또 쓴맛이 나는 경우가 때도.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양대 그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. 첫 번째가 좋은 소금을 써야 소금. 되는 것이고 네. 두 번째가 이걸 초벌 익힘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네. 그러니까 네. 처음에 그 어떻게 실온에 대해서 어떻게 익혀요? 네,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좀 예, 그래서 네. 어떻게 익히는지 좀. 네, 네. 네. 김치 맛이 이제 씁쓸하다면, 네. 김치 맛이 씁쓸하다면, 네. 그 외국 그 바로 먹을 김치는 실온에서 1, 2일 정도 숙성을 하시는 예, 1, 2일 정도 숙성하시면 네, 국물에 이제 예. 배추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거든요. 예. 그러면 폭 담그셔갖고 네. 그 보관 기능 딱 눌러서 보관하시면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내년 봄까지 드실 김치 있잖아요. 요거는 담그신 다음에 이렇게 잘 오므려갖고 보관 눌러주시면 내년 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. 네.